간식 받아요. 안녕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오빠 쪽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. 예, 네, 절로 모이네요, 진짜로. 예. 뽑기 하실래요? 아니요. 이거 한 개만 주세요. 그거요? 네. 천 원이에요. 100원 10개면 됩니다. 세연아, 요거 사기로 했잖아. 그리고 달고나도 있어. 안 살 거예요. 저기. 저 이거 한 개 살게요. 아니, 요거 안녕하세요. 먼저 주인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한 개만 주세요. 네. 여기요. 네. 어, 가격도 안 하고? 보고 싶어가지고 빨아왔는데. 얼마예요? 10개 줘야 돼요, 동전. 네, 100원이요. 아직 많이 남았어요. 괜찮아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. 8개. 아직 몰라. 아, 몰라. 그래. 감사합니다. 예. 넘어가졌어. 그래, 집에서 갖고 올 때부터 주려고 갖고 왔기 때문에. 원고민은 세연이. 다행이다, 채윤아. 잘렸다. 원고민 세연이가 좋아해서 다행이다. 엄청 좋아해. 언니가 이거 사라고 했어. 언니가 사라 그래서 산 거야? 마음에 들어서 사야 됐어. 아, 마음에 들었어, 사실? 응, 그래가지고 언니가 마음에 들었는데 사라고 해가지고. 여기 더 있어요. 그게 뭐예요? 이 중에서 살 거 골라봐요. 일단 이거요? 이거 9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는 다 사요. 이것만 비싸고. 싸게 해주면 안 돼요? 아니, 이것들만 사다고요, 이것들만. 이 중에서 사요, 이 중에서. 네. 이건 2만 원이고, 이거 사세요, 이거. 뭐요?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, 이거. 아니, 지금 보면. 나 이 대화 너무 귀엽다. 옛날에 우리 딸이랑 슈퍼마켓 놀이를 한번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, 이거 얼마예요? 그랬더니 우리 딸이 5살인데 애가 이러는 거야. 어디서 많이 봤는데. 어머머. 홍진경 씨 아니에요? 아, 지금 노는데도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사람들이 그러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야. 진짜 너무 웃겼었어. 근데. 애도 진짜, 네, 진짜 신기해요. 진짜 똑같이 따라해. 그 상황을 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이거는 공짜예요. 이것도 공짜예요, 먹는 거는. 살도 공짜인데. 이거요. 아이, 네. 아이고, 예쁘다. 쌀도 있어, 쌀. 진짜 쌀. 그래서 진짜 쌀이네. 이거 밥 먹을 때 이거 하면 되겠다. 그래, 우리 진짜 쌀 가지고 가서 오늘 밥 해먹자.